안녕하세요. 성황상수 블링 이제 플레잉 코치와 엠바리 지배를 맡고 있는 염기훈 선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KBK 김무경입니다. 네, 첫 번째 아길레온 상담소는 우리 주장단에서 함께 했는데요. 두 번째 시간은 저와 보경이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제 고민 주제가 새로운 인연을 찾기를 원하는 분들 혹은 현재 썸이나 이제 연애를 하고 있는 팬분들의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봄하면 또 썸과 연애의 계절이잖아요. 이 주제라면 아겔레온이 저희를 잘 찾아온 것 같고요. 저희가 또 경험자잖아요. 그쵸. 저희가 또 경험했던 그때 그 감정들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예. 솔직 시원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면 어떤 고민들이 아겔레온 상담소를 찾아왔을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연은요, 학창 시절 연애는 딱 그때만 할 수 있다고 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만나봐라. 다 경험이다. 또 아니다. 연애는 신중히 상대방에게 A가 아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곧 성인인데 학창 시절에 연애하지 못한 걸 언젠가 후회하지 않을까 고민돼요. 선수분들은 경험이다, 신중해야 한다 중 어떤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저도 학창 시절 때 선생님들이 많이 만나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근데 저는 만나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중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약간 좀 궁금한 거는 대시가 있는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지. 아니 그런 거조차 없는데 거부하는지 몰라가지고.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은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약간 이제 이런 좀 해볼까? 아니면 좀 신중해야 되지 않나? 신중해야 그러면 보경이는 저는 조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기의 감정을 좀 솔직하게 말하고 또 이제 저도 지금 생각할 때는 좀 이제 연애에서 좋은 감정을 좀 경험해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서 괜찮은 분이 있다면은 한번 만나보는 것도, 왜냐면 젊을 때 할 수 있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경험이다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신중해야 된다라고 생각.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더라도 이게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자기가 감정이 있으면 네. 만나보는 것도 맞는데 만약에 이게 이 질문이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더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좋아하지 않다는 사실 남이거든요. 남인데 뭘 고민하는지. 예, 그쵸? 예, 여기서 네. 엄청나게를 빼면은 네. 네. 경험해봐라. 근데 네. 엄청나게 들어간다? 그럼 사실상 남이다. 예, 그런 고민은 필요가 없다. 네. 약간 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을 응원하는 21살 여자입니다. 여자분이신데요. 네. 저는 이제 21년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에이 고작 21년인데 뭐 앞으로 할 수 있겠지, 그래도 썸은 타봤을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셔봐요. 근데 이제 연애는 무슨 썸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다. 자, 여기서 더 슬픈 것은 제대로 된 고백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뭐 장난식으로 받은 고백 한 번, 아니면 게임에서 져서 받은 고백, 아니면 뭐 초등학교 때 아무것도 모르는 아가 상태에서 받은 뭐 그런 고백 정도인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외모가 문제인지 아니면 성격이 문제인지, 그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다른 분들은 다 예쁘게 사귀고 썸 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부럽습니다. 자, 선수분들은 연애를 시작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 진짜 이거는 대부분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이런 사연이 있을 것 같은데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태솔로라고 하잖아요. 21살을 있는 사실상 연애를 해본 적이 없고 고백도 받아본 적 없다. 형님은 어떠셨을까요? 이 정도 나이 때는 뭐 고백을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나도 제가 좀 생긴과 다르게 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저도 좀 연애를 많이 못해보고 해서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상당히 슬픕니다. 네. 썸은 타보셨습니까 이때? 썸은 타봤죠. 썸은 타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 거는 이제 자기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연애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를 좀 이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일단은 자신감이 좀 없으실 것 같고. 자신감. 왜냐면 자기가 마음에 들어 분이 분명히 있을 텐데 대시도 못 해봤을 수도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좀 자신감이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조금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여자분이니까 남자분과 조금 관심사가 좀 같으면 조금 더 친해지고 좀 더 같이 서로 썸을 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맞나요? 근데 왜 수원을 응원하시는 분이니까 축구 그렇죠. 남자가 있고, 뭐 네. 수원을 좋아한다는 남자든 아니면 뭐 축구를 좋아하는 네. 수원이 아니더라도 뭐 축구에 관심사가 있어서 서로 이렇게 뭐 라이벌전 좋아해서 뭐 서로 이렇게 내기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다가 뭐 사랑 싸움도 할 수 있고 뭐 그러면서 저는 그런 관심사가 조금 같은 분을 찾으면 좀 더 연애하기도 쉽고
쉽게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이제 약간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여기 장난식으로 고백을 받았거나 아니면 게임에 져서 고백을 받았는데 남자들이 약간 이제 고백을 잘 못하는 분들 보면 이렇게 장난 삼아서 하시거나 아니면 만우절 같을 때 약간 이제 분심, 진심을 살짝 돌려서 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눈치가 있었으면 캐치했을 텐데. 아, 눈치가 없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에게 장난으로 고백하는 분들도 꽤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신감과 이런 눈치. 약간 눈치. 어? 이 남자가 날 그린라이트로 못 하는. 그런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요즘에는 또 옛날 저희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여자 여성분들이 먼저 고백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먼저 이제 만남할 수도 있고 약간 위에 분하고 밑에 분하고 약간 좀 가까운 사이로 좀 얘기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다가가시고요. 네. 또 관심사가 같은 분들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축구장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다음 질문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 주시죠. 아. 양현모 선수랑 결혼하고 싶어요. 양현모 선수에 대해 궁금한 것이 많은데 가까이에서 함께 지낸 선수분을 봤을 때 양현모 선수는 평소 어떤 사람인가요? 아, 이게 짧게 본 우리 김호현 선수는 어떤가요? 우리 저는 너무 짧게 봐가지고 너무 이미지가 좋아요. 아, 이미지. 네, 너무 약간 진중한 부분도 있고 재밌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 그렇죠. 저는 너무 짧게 봐가지고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뭐 형모는 짧게 본 선수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은 제일 먼저는 일단은 착해요. 네, 착하고 어깨도 넓고 잘생기고 키 크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형모가 이제 독서를 많이 해서 조금 자기만의 취미 생활이 확실하고 또 어떻게 보면 믿음직하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저희 딸도 이런 남자랑 결혼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형모는 제가 오랫동안 봐왔지만 정말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얘기해 주고 싶어요. 네. 꼭 결혼 같이 형모랑 하세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형모 알아서 잘 할 거라서. 예. 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제가 봤는데 호감이 가는지 안 가는지 헷갈려서 이제 여사친이 있는데 진짜 만우절에 장난으로 고백이 왔대요. 고백 왔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친구가 보고 싶고 완전히 호감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원에서는 눈이 가끔 마주치거든요. 만우절 장난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선수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야, 이거 백파입니다. 똑같이 얘기했어요. 네, 이거는 백파이고요. 네. 이게 여사친 관계를 좀 잘 지내고 싶거나 아니면 남사친도 잘 지낼 때 고백하면 약간 좀 서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만우절, 장난, 게임 이런 걸 통해서 살짝 이렇게 떠보는 거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약간 좀 반 이상이다. 네, 한번 좀 다시 이제 관계를 잘 이어가 봐라. 자, 이렇게 좀 이 사연은 뭐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둘 다 관심이 있는 것 같아서 누구 한 분이 고백을 하면 이거는 성사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여사친, 남사친, 요즘 이거 되게 요즘에도 이게 이슈가 많아요. 여자랑 남자랑 친구가 되냐? 옛날엔 없었죠. 네. 근데 요즘에는 된다고 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저도 아직까지는 좀 호감이 있는 게 아닐까.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있다 서로. 저는 서로 호감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여사친이건 남자분이 먼저 다가가면 이거는 100%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보시면 이제 고백을 어떻게 봐야 될까? 왜 마음에 든다고 하시니까 해보고. 이제 안 되면 그냥 뭐 그대로 여사친 남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진중하게 진작에 받아서 한번 이제 관계를 이어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학원에서 눈도 가끔 마주친다고 하면 서로 보고 있다는 소리.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가볍게 이제 뭐 거죠. 밥도 먹으러 가고 축구도 보러 오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닭보집의 상담은 예인의 남사친, 여사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첫 번째, 밥을 먹는데 내 여자친구가 남사친의 깻잎을 떼는데 잡아줄 수 있다 없다. 저는 안 된다고 저는 이거는 이게 좀 애매한 게 좀 저도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나랑 여자친구랑 있고 여기 앞에 남사친이 있냐 지금 단둘이 있을 때는 당연히 단둘이 만나는 자체가 그렇죠. 잘못된 건데 만약에 이게 이 질문이 단둘이 만났을 때인 건가요? 아니면 앞에 있는 거죠. 저는 이거는 할 수 있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세 명이 앉았을 때는 뭐 왜 저도 가끔 깻잎을 먹으면 안 떨어지거든요. 이거 누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엄청 하거든요. 이게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 근데 저도 약간 누가 그렇게... 잡아주면 그냥 그냥 먹어요. 이거 누가 잡아줬는지 안 줬는지 무슨 고마워하고 먹는데. 저는 이제 반대로 제가 이제 제 친구 여자친구랑 셋이 밥을 먹는데 이제 내가 깻잎이 안 떼어져. 근데 여자친구가 막 떼어줘. 그럼 살짝 부담스러울 거예요. 그래서 깻잎은 안 돼.
깻잎은 안 돼. 반찬은 안 돼. 그래? 어 저는 해줄 수 있다. 저는 어느 이렇게 뭐 아 뭔가 찝찝해 저는. 어... 네, 찝찝하고. 또 이것도 저희가 반반에 갈리는 아, 갈리네요. 네. 뭐 되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안 되고 이제 저는 균형은 된다. 아, 저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네, 두 번째는 내 여자친구의 남사친이 여자친구의 롱패딩 지퍼를 잠가줄 수 있다. 아, 비슷한 거네요. 저는 이건 없다. 없다. 네. 그쵸, 굳이 뭐 네, 굳이. 아니, 잠그고 싶으니 남은 친구한테 잠궈달라고 해야지. 왜 이거를. 그쵸, 굳이. 네, 이거는. 아, 약간 이런 사이에요. 이제 이렇게 하다가 횡단보도 서 있는데, 이제 그. 남자친구. 상황을 이렇게 아니, 만든다고? 형 친구분이 패딩을 하면 잘 안 되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분이,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면서 잠가준. 요런 거예요. 할 수 있어. 이런 거 가능합니다. 그런 거는. 그러니까 요런. 아, 이렇게 상황을 네. 연출하면 뭐든지 다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 근데 아, 그런 상황이야? 나는. 아 그것도 좀 그렇다. 아 근데 나는 네. 이런 거지. 이게 상황을 얘기한다고 하면 남자랑 여자친구랑 셋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남사친이 형 잠가주는 거니까 네. 잠가주는 거 이거는 왜 그러면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잠가달라고 하면 되는데 아 그렇죠. 근데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잘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친구 남자친구가 해주면 되잖아. 근데 남자친구 되는데 아 근데 남자친구가 지퍼를 잘 잠근대. 아 그래요? 잘 잠근 아는데도 지금 오케이, 이건, 그러니까. 이건 없다? 어 없다 이건 나는 없다. 깻잎은 내는데 지퍼는 안 된다? 지퍼는 안 된다. 어. 어. 지퍼는 왜 그러면 스킨십이 갈 수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딱 이렇게 따가따가 이렇게 딱 어떻게 돼 그거? 아 지퍼가 여기까지 오는 거야? 어 그럼 지퍼가 여기까지 아, 이렇게 탁 이렇게 쳐.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할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 그럴 수 있겠네. 저는 안 됩니다. 그러면 깻잎을 떼서 밥 위에 올려준다? 아 이건 안 되지. 아, 싸우자는 거지. 헤어지자는 거죠 이거는. 어 이것도 그래요. 네네. 저는 뭐 원래 없다니까. 전 둘 다 없었어요 지금. 아 그래요? 네. 네. 자, 마지막 네, 네, 해주세요. 제가 네. 사실 요새 좋은 사람을 만나서 예쁜 연애를 하고 싶은데 소개팅! 아 이런 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아, 소개팅이 좀 소개해 주는 거니까 자연스러운 인연은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선수분들은 지금 아내분을 어떻게 만나셨나요? 야 이건 사실상 진짜 뭐 다 해달라거든요. 소개팅 해주면은 또 해도 부담스럽다. 안 해주면은 어디서 만나냐. 아 참 어려운데 자 형님은 이제 지금 형수님은 어디서 저도 어떻게,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죠. 저는 김남일 아, 선수가 소개를 시켜서 시켜줘가지고 저는 어떻게든 소개팅이고 근데 요즘은 거의 다 소개팅이지 않나요? 요즘, 네, 요즘 자연스러운 만남을 그냥 길 가다 헌팅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자연스러운 만남 요즘에는... 이게 정말 어려울 것 같고 자연스러운 만남이라고 하면 제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간신사가 갖는 그런 모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대학생들이면 뭐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좀 뭐 스터디 뭐 그런 모임 그렇죠. 같은 데서 좀 만나다 보면 조금 간신화가 같기 때문에 서로 호감이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연스러운 만남을 이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소개팅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소개팅도 상당히 좋고요. 네. 제 주위의 선수들은 대부분 이제 누가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나 있으면 소개를 많이 네.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소개팅으로 좀 많이 만나고 거의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소개팅이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만남보다 어느 정도 정보를 갖고 또 어느 정도 이게 어떤 스타일을 잘 맞춰서 해주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소개팅이 좀 가장 자연스러운 만남이지 않을까. 아니,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 이제 약간 그냥 이제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게 좀 아쉬워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자신 있게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네. 먼저 인연을 좀 만들어보고. 또 선수한테 말고 야 좀 이제 있으면 여자친구 있어 없어 물어보면 누구한테 소개를 해달라고 해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좋은 이런 좀 뭔가 과정을 좀 노력해서 만들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소개팅만 한 게 없는 거 같네요. 네. 기준 말씀하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제일 편합니다 소개팅. 오늘 일단 사연을 저희가 뭐 별 다섯 개 중에 한 네 개 반 정도의 답을 드리지 않았나. 네, 생각에... 저는 만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제 조금 부족했어요. 왜? 그렇지. 부족했어요? 네, 조금 부족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아, 네, 네. 선방했다. 네, 네. 네. 네, 이 정도면 저희도 좀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네. 좀 빠르게. 네.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경험은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저도. 네. 저는 이 정도에 약간 좀,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을 때. 네, 그렇네. 네. 어려운 사연은 아니었다. 네. 네. 조금 나이가 먹더니까 자연스럽게 알아지는 것 뿐이지 경험이 많은 건 아닙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고민들을 모두 확인해 봤는데요. 복영이는 오늘 참여해 준 소감이 어떤 것인가요? 제가 약간 이런 사연에 답을 해 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오늘 통해서 알아가지고 앞으로도 제 유튜브에도 이런 거 하나 만들면 되지 않을까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발견해서 감사한 사람이었다. 예. 아...
그리고 뭐 저의 답변이나 이제 기훈이 형 답변이 이제 도움이 됐을 겁니다 이거. 예,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고 이제 앞으로도 계속 돼요 상담소가. 아, 예, 그 전 아닌 것 같고 예 상담소는 이제 앞으로 계속 된다고 하니까 다들 이제 아길레토 구독 좀 많이 부탁드리고 예, KBK도 아길레토 구독 바로 이제 가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보경이랑 저랑 같이 한 오늘 상담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영진이었습니다. 네, 김보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